안녕하세요. 논리체인호입니다. 우리 문법 작년에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문법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 내가 암기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수능 국어의 트렌드는 바로 암기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주어진 조건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힘,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문법 자체의 개념어나 그 개념에 어 대한 사례를 그대로 내신처럼 찾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단순히 개념 해당하는 사례를 암기하다가 보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못 푸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수능 문법을 보면서 아, 문법이라는 건 개념이나 뜻풀이나 살를 묻는 것이 아니구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묻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여드리 고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려웠다는 이지문들인데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자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요. 구개음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개음화가 국외,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의음화에 해당되는 사례를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국의음화라는 것은 여기 봤더니 달라진 게 얘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 모음 앞에서 얘가 얘로 달라진 거구나 그러면 얘도 디귿이 얘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면 얘도 봤더니 이엿 속에는 이가 들어있어서 이 앞에 디귿이 지우시로 바뀐 거구나 이 앞에 티이 치수로 바뀌는 걸 구개음화를 하구나라는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개음화가 뭔지 중요한 게 아니. 여기도 보세요. 단모음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모음화라는 건 주어진 사례에서 달라진 게 여에서 어루 됐구나. 그럼 요 계열이 오가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시도 고전문법인데 원순 모음아 모르겠다. 근데 몰라도 된다. 왜 사례를 봤더니 미음말에, 으가, 우가 됐구나. 이거는 체인호가 논, 저기, 뭐야, 문법할 때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문론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보는 연습을 엄청 하거든요. 이게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개음화의 대표적인 개념은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다. 오히려 이것들과 또 다른 어, 사례와 이게 같은 현상인지 읽어내는 능력. 그게 국어면지 몰라도 이걸 저희는 배우 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수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똑같이 미음 계열인데 비읍, 으가 우로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로 이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물 요거니까 부가 부. 으가 우로. 으가 우로. 뭐 미음과 비읍이올 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 이걸 원수 모음이라고 하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것이 마찬가지, 디도, 부엉이 있는데 달라졌네? 그럼 부엉에 이란 게 하나 더 추가됐네? 그러면 추가된 게 접사가 결합한 유형이라고 했으니, 얘가 접사겠네? 라고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처럼 단어가 결합한 형이라는 말은 갈인데, 여기에 다는 갈과 대가, 그러면 각각 갈도 대, 단어가 되는 거고 대도 단어가 되는구나라고 읽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자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똑같은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아까 이 사례 보면 자 이모 말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모 말에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네. 그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연대 아까처럼 어로 바뀌었네 그면 러섬 언대 이게 여가 어가 됐네 여가 어가 됐네요 같은 현상이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풀도 여기 봤더니 비읍 미음 아래 은해 아래 우네 그럼 됐네요 미음 비읍 비읍이 같은 계열이 같은 모양 계열이라고 알아도 된다면 갈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산거미에서 거미는 부엉에 근데 여기에 똑같이 거미 거미인데 새로 추가된 게 없잖아요. 여기는 새로 다 여기하고 단어가 달라서 하나가 들어와야 되고 없잖아요. 단어가 그럼 단 접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같은 유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는 보면 당니인데 닭이 있고 여기는 닭이 있는데 새로 운 나무가 들어왔잖아요 추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없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두 개가 됐다 여기도 두 개가 됐다 그럼 여기도 하나인데 두 개다 아 그럼 이거는 단어 결합형인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모음조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아는 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이거예요 근데 이거 구체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 상관없는지 보세요. 이거 모음조화랑 더불어서 우리가 어간, 어미, 불규칙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사례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뭘 보냐면, 아, 모음조화가 살짝 우리가 양성모음양성모요 정도는 우리가 제 문법 강의 보면 약 7개 정도만 살짝 개념 암기하라. 요거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양성모음 아. 아가 왔더니 애로 바뀌었네. 여기는 어, 어결 왔더니 요런 들어온 애로 바뀌었네. 근데 똑같이 어, 어결인데 얘는 얘로 바뀌었네. 그럼 둘에 달라야지. 근데 또 얘는 애결에 왔는데 양성일 때에 가 왔는데 음성끼리올때 애가 있네. 요 차이를 읽어야지. 여기도 똑같이 다안 돼. 여기 봤더니 얘는 다 아가 되는데 다로는 못 붙이는구나. 똑같이 됐는데 얘네는 탈락이 아무것도 안한 그대로죠. 탈락 안 하고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근데 뭐야 이렇게 얘가 이 과정에서 탈락하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차이를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답을 1번 보는 능력을 한번 키워볼게요. 간단하게. 조그아과 이럿은 조금의 이럿서로 활용함으로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조그맛에 아가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아 계열, 모음자로 하면 아 계열이 오면 에 계열이 온다라는 요거, 요거죠. 아 계열에 아를 붙여봤더니 에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근데 이, 로 이래 서로 활용한다. 라고 돼 있으면 여기 봤더니 똑같이 어란 말이죠. 근데 어가 왔는데 이게 에, 이래라고 올려면은음 자, 이게 어가 왔는데 에로 올려면 이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니은이 되는 거죠. 앞에 거는 기억 다시 1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자, 요 조그매가 되려면 아가 와서 기억 다시 1인데, 근데 어가 와서 애가 올려면 이 러세 플러스 몸 좋아. 그러면 어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레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어어 어 온다면 요건 니은. 이게 이래서라고 됐다고 했으니 얘는 니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다시 1과 활용형이 같겠다. 기억 다시 1이 같은 건 얘만이고 조금이고 니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어. 활용, 불규칙 활용, 뭐 규칙 활용 이런 걸 암기하고 이게 불규칙이 어간어미 불규칙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규칙이고 이런 걸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불규칙 활용이 뭐다라는 큰 개념 속에서 어간어미이둘다 바뀌는 게 바로 불규칙이고 하나 어간이 바뀌면 어간 불규칙. 뭐 이런 기본 데피니션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이렇게 주어진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힘, 이게 논리적으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거는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원리 이해하시고, 근데 그 해당되는 개념들의 사례들을 보되, 공부를 할때 체인오는 반대로 이 사례들을 먼저 보고 이 변화 현상이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니?라고 한 다음에 어 그래서 얘네들을 구개음마라고 해 얘네들을 어간음이 불기칙이라고 해라고 역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음이 불기칙은 어떻게 된다는 개념은 설명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어진 사례로부터 이 현상을 이끌어오고 내가 선택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문법을 막 단순히 정리 암기하면 수능에서 이런 것들을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풀 수는 있겠지만 이런 습관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법은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오히려 조건을 다 주고 개념들에 대한 정해진 사례를 묻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니은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전성 어미로 암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문장에서는 똑같은 니은이 뭐다 선어말 어미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선어말 어미도 동시에 현재를 가르치는지 과거 를 가르칠 수도 있다. 단순히 니은을 또 현재의 선어말 어미라고 암기하면 안 된다. 앞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단어에 따라서 이게 전성 어미로 되기, 되기도 하고 선어말 어미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같은 현상 중에서. 앞뒤 관계로 다른 것을 읽어내는 능력, 이런걸 키우는 공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인호 논술, 아니, 체인호 문법의 본질이에요. 그런 식으로 논리로 가르칩니다. 저의 퀘스트 문학이나 비문학을 본 친구들도 이해할 겁니다. 결국, 논리로, 모든 과목은 논리로, 모든 영역은 논리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법도 꼭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모두 다 문법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